사장님,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한숨을 계속 쉬어가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얘가 큰아버지 대품 화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멋진 엄청나게 큰 대형화분이네요. 매화를 그림도 너무 멋있게 들어갔는데, 이게 빼돌아서 무슨 일입니까? 어? 옆구리가 또로롱, 옆구리가 왜 터졌습니다. 터진 거죠? 누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 이게 왜 터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옆으로 이렇게 쭉 갈라졌어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 그림 그려져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예, 갈라졌는데, 그림. 이게 지금 왜 일어난 현상인지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도 갈라지고, 여기 네, 밑부분도 또 밑에도. 쫙 가고 있고. 이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웬만하면 좀 원인을 밝히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때들이 있어요. 감이 안 와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지금 다리 붙은 부분이 하는 다리는 여기 밑에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혹시 하중을 받으면서 다리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에 무거워서 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나? 근데 전에 경험해 보면 다른 흙으로 저기 이거 조그만 작은 사각화분 만들었을 때도 이랬던 경우가 두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원인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갈라진 채로 두면 보기가 흉하고 또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이게 이제 지금은 쪽 요만큼이지만 이게 가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쭉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손질을 해서 최대한 더 갈라지는 걸 막아보려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젖은 흙이지만 채워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흉하도록 손을 보시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니고 살짝 매워지니까 그래도 너무 정면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깨끗이 예쁩니다. 네 여기 옆구리라서. 옆에서 더 타고 나가지만 않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품 화분들은 정말 분량이 잘 나요. 작은 것들은 뭐 후딱후딱 만들면 되지만 큰 화분들은 이제 밀기도 힘들고 이흙 양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또큰 화분들이 자꾸 틀어지는 현상 때문에 이 아이도 또 다른 화분들보다는 두께가 되게 많이 두껍게 들어갔어요. 튼튼합니다. 엄청 뭐 들면 그냥 바위예요, 바위.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완성한 화분 이렇게 옆구리가 쭉 찢어지고 그러면은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 순간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이시는데. 지금 그거는 얘 때문은 아니고 이제는 뭐 아이고 해탈하셨죠? 하도 나오니까 그냥 나오면 불량인가 보다 그냥 뭐 임자 있으면 싸게 드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해요. 그리고 이런 대품들은 그냥 해놓으면 이제 제가 만족하거든요. 멋있잖아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서 작은 아이들보다는 훨씬 좀 멋지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이런 대품 화분을 만들어요. 이거 나중에 킵장 가서 사용하셔도 너무 눈에 띄고 멋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대품 시키기에는 너무 좋죠. 이런 쉽게 못 만드는 화분이니까. 그렇죠. 어디서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사이즈의 화분이라서 요거 킵장에 제가 약간 찜을 해봅니다. 눈독을 들여볼게요. 저 뒤에서 팔짱 끼고 계신 저희 실장님은 이제 걱정이 가득한, 근심 가득한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이거 뭐 만든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저희가 알수 없는. 이거는 분명히 뭐 우리가 만들 때 뭔가 실수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모르는 거죠, 전혀. 뭘 실수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아직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실수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고, 100% 수제이기 때문에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네. 웃으면서 넘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공방입니다. 이제 그냥 해탈을 해야 되고 저희도 많이 내려놨고 그런가 보다. 아이고 또 갔구나. 그냥 그렇게 돼요 이제는. 네. 처음에는 몽클님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주셨어요. 너무 속상하죠. 이렇게 힘들게 해서 만들어놨고 그림 그리고 이런 모든 작업 이 화분 하나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는데 속상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걸 이런 걸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해도 또 다른 분량이 나와요. 이런 게 분량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분량들이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걸 이것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 받아 하면 죽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병 걸리고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암 걸려요, 암. 네. 나중에 저기 병원 치료비와 침상에서 누워지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털고 넘겨서 또 다른 거 예쁜 거 만들고 네? 후딱후딱 넘어가고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면서 저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큰 화분들은 어쨌거나 불량이어도 만들어서 놓으면 보는 또 만족감이 또 꽤 커요. 그래서 킵장 어느 한 구퉁이에 놔놔도 멋있기 때문에 킵장이든 공방이든 그래서 또 도전을 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또 만들어서 또 그리고 해보면 되죠. 저희 실장님이 아주 분 만드는 실력이 일취월장하셔가지고 이제 하루에 이거를 뚝딱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불량이어도 또 이런 화분을 이런 대품들이 또 구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랬기 때문에 불량이면 또 우리가 엄청난 싼 가격에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룰루랄라 하십니다. 그렇죠. 요 대품 대마왕 사이즈 화분 탐난다. 저거 불량인데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없을까? 이렇게 눈독을 혹시 들이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가마에 들어가서 재벌이 안 된 상태라 초벌 재벌 안 된 상태라 요게 구워져 나오면 색감도 더 선명하고 훨씬 예뻐지거든요. 또 완성돼서 나오면 저희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옆구리 저희 아픈 손가락 대마왕 화분이었습니다.